6월 18일 수요일 10시 서문대학교 보건의료관 505호에서 한국어 교육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서문대학교에 입학하려면 거쳐야 하는 서문대학교 한국어 교육원의 2014년도 1학기 수료식은 일반 학생 사토 아야카와 152명, 원모 글로벌 장학생 하시모토 사토미외 170명, 정부 초청 장학생 이브라기 머브 사둘라외 67명, 교환학생 린팅외 34명, 수료자 총 인원 427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양준석 교학팀장의 사회로 식이 시작되어 식전 행사로 태권도반 시범과 중국 전통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 후 사회자의 개회 선언과 내빈 소개가 이어졌으며 황선조 총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경호 원장이 수료 식사를 한 후 수료증과 상장을 초급 장학생 수여자 10명, 중급 장학생 수여자 12명, 고급 장학생 수여자 8명, 중급 성적 우수자 24명, 공급 성적 우수자 3명에 대하여 수여하고 전체급을 대표한 성적 최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황선조 총장이 수여하였습니다. 상장 수여가 끝나고 학생 대표 톰슨 에브라임과 한몽의 수료 소감 발표가 있었습니다. 식은 선생님 일동의 축가와 참여자 모두의 노래 후 이재영 교목실장의 축도가 끝나고 폐회되었습니다.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한다라는 공자의 명언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선문대학교 재학생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 노력하셨던 모든 일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위클리 뉴스 이석형 기자였습니다.